신세계그룹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더 현대서울에 대적할 만한 대형 쇼핑센터를 세우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데 이어 다시 대형 인수 합병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혜라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IFC. 현재 콘래드 호텔을 포함한 IFC 빌딩 4개 동과 복합 쇼핑몰인 IFC몰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인수 전에 신세계그룹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초 여의도에 더현대서울을 개점하면서 큰 성과를 낸 만큼 신세계로서는 IFC 인수 관철이 필요해진 상황. 신세계그룹이 IFC를 인수할 경우 쇼핑몰은 스타필드로, 호텔은 조선호텔 브랜드로 탈바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의도가 유통 공룡들의 대격 돌장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문제는 신세계의 자금 여력입니다. 이번 인수 대금 규모가 4조 원대로 거론되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은 지난해부터 이베이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등 대형 M&A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신세계의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40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무리한 M&A를 진행할 경우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평가입니다. 반면 신세계 이마트 등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데다 이번 인수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신세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인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세계그룹의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큰 재무적 부담을 지면서 참여하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적 행보로 유통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는 신세계. 이번 IFC 인수전에서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